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반 트럼프 시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어제 저녁 7시경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선 트럼프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는데 일부 시위대 간 말싸움이 벌어졌고 용의자는 군중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격으로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는 시위대 무리에 섞여 도주한 상태입니다. 시애틀 경찰은 이번 총격이 개인 다툼이 번진 것으로 총격과 시위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